안녕하세요.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료 관리, 설계 구현, 병렬 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관리 문제 1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구니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구니 1로 변경합니다. 바구니 1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에 모양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 스프라이트의 모양은 모양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양 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모양 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번 글 상자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표시되는 텍스트의 내용을 천원으로 수정합니다. 현재 글 상자 1 텍스트의 내용은 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그리기 도구에서 텍스트 도구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선택하여 커서를 만드신 후에 변경을 합니다. 글 상자 1의 텍스트의 내용이 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번 글 상자 2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텍스트의 글꼴 색을 검정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글 상자 2 스프라이트의 색깔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에 채우기 색을 이용하여 색상, 채도, 명도를 이용하여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설정하신 후에 텍스트의 글꼴을 검정색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리기 도구의 채우기 색 아이콘을 선택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글 상자 이 텍스트의 글꼴 색이 검정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번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보이게 한후 X-90, Y-140으로 이동합니다.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코드 탭으로 변경을 합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해야 하므로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명령 블럭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명령 블럭을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명령 블럭 아래로 연결합니다.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를 현재 위치에서 X-90, Y-140 한 만큼 위치를 수정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X, Y 위치로 이동하기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X는 마이너스 90, Y는 마이너스 140으로 변경합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가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가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5번 바구니 스프라이트.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보이게 하고 취소하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보이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명령 블럭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바구니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취소하기를 받았을 때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과일값을 받았을 때 명령 블럭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취소하기를 받았을 때로 수정하기 위하여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기를 선택합니다. 취소하기를 받았을 때 보이도록 하여야 하므로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지금은 바구니 스프라이트가 보이기 때문에 시작 버튼을 눌러도 변경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바구니 스프라이트가 숨김이 되었다라면 시작 버튼 클릭했을 때 다시 보이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6번 무대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배경을 클릭했을 때 배경을 상점으로 바꾸었다가 0.5초 후에 다시 시장으로 바꿉니다. 무대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무대를 선택합니다. 무대에 배경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경 탭을 클릭하여 보겠습니다. 현재 배경은 시장 배경과 상점 배경 두 개의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클릭했을 때 상점으로 보였다가 다시 시장으로 변경이 되는 코드를 작성하여 보겠습니다. 무대를 클릭했을 때 명령 블록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무대를 클릭했을 때 명령 블록을 이동합니다. 배경을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상점으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의 배경을 시장으로 바꾸기 명령 블록을 연결합니다. 시장 대신에 상점이 보여야 하므로 상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상점으로 변경한 후에 0.5초 후에 다시 시장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명령 블록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의 내용을 0.5초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상점으로 바뀐 다음에 0.5초 후에 다시 시장 배경으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의 배경을 시장으로 바꾸기 명령 블록을 연결합니다. 무대를 클릭하였을 때 배경이 바뀌는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클릭하면 상점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0.5초 후에 다시 시장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계 구현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사과 변수의 값이 10일 미만이며 나 자신을 복제하고 아니면 10개까지 팔수 있어요라고 3초 동안 말하기로 수정합니다.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만약 뭐뭐라면 블럭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블럭을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변수가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량이 10일보다 작다라는 비교 연산을 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뭐가 뭐보다 작다라는 블럭을 만약 뭐뭐라면 블럭에 연결합니다. 사과 변수의 값을 비교 연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과 변수가 있는 변수 카테고리에 사과 블럭을 비교 연산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사과 변수의 값이 11보다 작을 때까지 비교하므로 50의 숫자를 11로 변경합니다. 사과 변수의 값이 11보다 작으면 사과 나 자신을 계속 복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어 카테고리에 나 자신 복제하기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사과 변수가 11이 되기 전까지는 사과 스프라이트를 계속 복제합니다. 만약 사과 변수의 값이 11보다 커진다면 10개까지 팔수 있어요를 3초 동안 말하도록 합니다.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아니면 블럭에 연결합니다. 10개까지 팔수 있어요라고 수정한 후에 시간은 3초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변수의 값이 11보다 작다면 나 자신을 계속 복제하고 10보다 커지는 순간 10개까지 팔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2번 사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복제되었을 때 스프라이트가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보이도록 Y를 마이너스 80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Y 값을 80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30만큼 움직이도록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변수의 값이 11보다 작으며 나 자신을 복제합니다. 나 자신을 복제를 하게 되면 그 복제가 되어 있는 스프라이트의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코드가 복제되었을 때라는 명령 블록으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복제되었을 때 0.3초 동안 x는 180, y는 80. 또 다시 0.3초 동안 x는 180, y는 마이너스 30만큼 이동하는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80만큼 이동하고 다시 마이너스 30만큼 이동을 합니다. 사과 스프라이트가 복제가 되었을 때 y가 80, 다시 y가 마이너스 30으로 이동하므로 바구니 스프라이트에 사과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 사과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 0.3초 동안 y는 80, y는 마이너스 30으로 이동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3번 사과 스프라이트. 사과 변수를 사과 변수의 1을 더한 값으로 정하고 합계 금액 변수는 합계 금액 변수의 사과 가격인 1000을 더한 값으로 정합니다. 복제되었을 때 0.3초 동안 이동하도록 만든 명령 블럭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변수의 값을 수정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바나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바나나 대신에 사과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사과 변수가 클릭되어 복제가 되었을 때 사과 변수의 값을 1씩 증가하여 누적시키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더하기 블럭을 사과 변수 뭐로 정하기 블럭에 연결합니다. 기존의 사과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 복제가 되었을 때 1씩 증가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사과 변수의 값을 앞쪽에 연결하고 뒷부분에는 1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변수의 값에 1을 계속 더해서 정함으로 사과 변수의 값은 1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증가하는 사과 변수의 값이 11보다 작을 때까지 나 자신을 복제하게 됩니다. 사과 변수의 합계 금액 변수에도 합계 금액의 값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바나나를 뭐로 정하기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바나나 대신에 합계 금액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합계 금액을 선택한 후에 사과 변수에서 누적시켰던 것처럼 연산 카테고리에 더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합계 금액에 1000을 계속 더하여 사과가 클릭될 때마다 사과의 구매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합계 금액을 연결하고 더하는 값은 1000으로 변경을 합니다. 사과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여 사과 스프라이트가 복제가 되고 복제가 되면 바구니 스프라이트에 이동한 후에 사과 변수의 값이 1씩 증가를 하고 합계 금액의 변수의 값이 1000씩 더하여 증가가 되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사과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면 복제가 되고 복제가 되었을 때 0.3초 동안 y80, y-30 이동하여 바구니 스프라이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과 변수의 현재 값에 1을 더하여 사과 변수는 1, 합계 금액은 현재 합계 금액 변수 값에 1000을 더하여 10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과를 한 번 더 클릭하면 기존의 사과 변수에 1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있는 1에 새로운 1을 더하여 변수의 값은 2, 합계 금액에는 1000이 들어있었는데 새로운 값 1000을 또 더하여 합계 금액은 2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 클릭하면 사과 변수의 값이 증가가 되고 합계 변수도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 변수의 값이 11보다 작을 때까지 복제가 되므로 10개까지 복제가 되고 11이 되는 순간은
10개까지 팔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3초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바나나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바나나 변수 값이 11 미만이라면 나 자신을 복제하고 아니면 10개까지 팔수 있어요 라고 3초 동안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사과 스프라이트를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바나나 변수 값을 비교 연산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뭐가 뭐뭐다 작다라는 블록을 연결합니다. 바나나 변수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바나나 블록을 연결합니다. 바나나의 개수는 11보다 작을 때까지 비교 연산을 합니다. 11보다 작을 때까지는 바나나에 나 자신을 복제합니다. 아니라면 형태 카테고리의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10개까지 팔수 있어요를 3초 동안 말합니다. 바나나 스프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복제가 되었을 때 바구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y를 80만큼 이동하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30 이동합니다. 6번 바나나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바나나 변수를 바나나 변수의 1 더한 값으로 정하고 합계 금액에서는 바나나 가격인 3,000을 더한 값으로 정합니다. 사과 스프라이트에 넣었었던 코드대로 바나나 변수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변수 카테고리에서 바나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더하기 연산을 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더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바나나의 값에 바나나의 개수인 1씩 증가시키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바나나를 이동합니다. 더할 내용은 숫자 1을 입력합니다. 바나나 합계 금액의 값도 변경하기 위하여 바나나를 뭐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바나나 대신에 합계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합계 금액으로 변경하고 더하기 연산을 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더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기존의 합계 금액에 들어있는 값에 새로운 합계 금액 바나나 값을 더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서 합계 금액을 연결하고 바나나의 값 3,000원을 입력합니다. 바나나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여 바나나 변수의 값이 11이 될 때까지 복제가 되고 복제가 되었을 때는 바구니에 들어가며 바나나와 합계 금액 변수가 변경이 되고 바나나 변수의 값이 11보다 작을 때까지만 복제하고 그 이상이 되면 10개까지 팔수 있어요를 3초 동안 말하는 코드입니다. 바나나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였더니 바나나 스프라이트가 바구니에 들어가고 바나나의 변수 합계 금액이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개까지는 바구니에 들어가고 11개가 되는 순간 10개까지 팔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7번 무대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취소하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사과, 바나나, 합계 금액 변수를 0으로 정하고 사과와 바나나 변수를 보이도록 합니다. 무대에서 작성하여야 하므로 무대를 선택합니다. 취소하기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시작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을 받았을 때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과일값 대신 취소하기로 변경을 합니다. 사과와 바나나를 구매하려고 바구니에 넣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취소를 할 때에는 사과, 바나나, 합계 금액의 변수의 값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카테고리에
바나나를 0으로 정하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을 연결한 다음에 첫 번째 블럭은 사과, 두 번째 블럭은 바나나, 세 번째 블럭은 합계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기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사과, 바나나, 합계 금액이 모두 0으로 다시 초기가 되는 코드입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난 후에는 사과 변수와 바나나 변수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바나나 변수 보이기를 연결하고 사과로 변경합니다. 다시 한번 바나나 변수 보이기를 연결하고 바나나로 지정을 합니다. 병렬 처리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취소 버튼 스프라이트. 사과와 바나나를 구매하기 위하여 바구니에 넣었지만 구매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동작으로는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취소하기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기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로 시작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블럭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취소 버튼 스프라이트가 클릭이 되었을 때 취소하는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방송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방송하기 블럭에서 취소하기를 선택합니다. 2번 취소 버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취소하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취소 버튼 스프라이트를 보이도록 합니다. 취소하기를 받았을 때 명령 블록으로 시작해야 하므로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을 받았을 때 명령 블록을 연결합니다. 과일값 대신에 취소하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취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하기라는 메시지가 방송이 되고 그 방송을 취소하기로 받고 있습니다. 취소하기 메시지를 받으면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하여 취소 버튼을 보이도록 합니다. 3번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 이 세부 동작으로는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만약 합계 금액 변수의 값이 0보다 크다면 구매하기를 방송하고 아니면 빈 바구니를 방송합니다. 사과나 바나나를 클릭하여 바구니 안에 들어간 합계 금액이 0보다 크다면 이 과일들을 구매하므로 구매하기를 방송하고 합계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면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과일이 없는 것이므로 빈 바구니를 방송하도록 합니다.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시작을 하여야 하므로 이벤트 카테고리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합계 금액이 0보다 클 때 혹은 0보다 작을 때의 조건식을 만들어야 하므로 제어 카테고리에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을 연결합니다. 합계 금액이 0보다 크다는 비교 연산식을 만들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뭐가 뭐보다 작다라는 블럭을 연결합니다. 연산식을 만들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합계 금액 블럭을 연결합니다. 비교 연산을 하는 값은 0보다 클 때까지이므로 이 블럭이 아니라 크다라는 블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럭을 잘못하여 다시 만드실 때는 이 블럭을 먼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릴 때는 앞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블록 카테고리 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연산 카테고리에서 뭐가 뭐보다 크다라는 블럭을 이용하겠습니다. 변수 카테고리에서
합계 금액이 뭐보다 크다라면 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을 하는 숫자는 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합계 금액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바구니 안에 과일이 들어와서 합계 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합계 금액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는 과일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합계 금액이 0보다 크다면 구매하는 내용인 구매하기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 방송하기를 연결하고 구매하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금액이 0보다 크지 않은 0보다 작은 값이나 혹은 0이라면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므로 빈 바구니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빈 바구니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 이어서 사과와 바나나 변수를 숨기고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도 숨깁니다.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이 되었을 때이 코드를 수행한 후에 사과와 바나나 변수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카테고리에 바나나 변수 숨기기 블럭을 연결하고 사과로 변경하겠습니다. 한번더 바나나 변수 숨기기를 이동하고 바나나 변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 자체를 숨기도록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바구니 스프라이트.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다면 빈 바구니를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서 빈 바구니의 메시지를 받으면 바구니에 과일이 없으니 과일을 담아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을 받았을 때 블럭을 명령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한 후에 빈 바구니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담아주세요라고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과일을 담아주세요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사과와 바나나 합계 금액이 모두 초기 값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 스프라이트를 선택하여 구매 버튼 합계 금액과 사과 바나나 변수가 증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하였을 때 다시 원점으로 초기화가 되고 사과와 바나나 변수를 선택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과, 바나나, 구매하기, 취소 등이 모두 다 숨겨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원래대로 초기화가 설정이 됩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설계 구현 문제 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구매하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를 보인 후 상점 주인 1로 모양을 변경합니다.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지금은 빈 바구니이기 때문에 과일을 담아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네요. 구매하기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코드에 의하여 변수 값과 구매하기 취소하기가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를 받으면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을 받았을 때 명령 블럭을 연결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과일값을 구매하기를 받았을 때로 변경합니다.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를 보이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모양은 상점 주인 1로 변경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모양을 상점 주인 1로 변경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2번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으로는 이후 손님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가 150보다 작을 때까지 10만큼 움직이는 것을 반복합니다.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를 누르면 손님 스프라이트가 있고 지금 코드에 의하여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가 손님 스프라이트 앞으로 걸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와 손님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가 15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여 손님에게 이동 다가가게 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어디 어디까지 반복하기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상점 주인과 손님 스프라이트의 거리가 150보다 작다라는 비교 연산을 만들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뭐가 뭐보다 작다라는 블럭을 연결합니다. 손님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를 연산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직 카테고리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명령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손님까지의 거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까지의 거리는 15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와 손님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가 150보다 작을 때까지 상점 주인을 이동하여 손님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3번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모양을 상점 주인 2로 변경을 합니다. 상점 주인이 다가간 후에 상점 주인의 모양을 모양 2로 변경을 합니다. 4번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다와 같은 형태로 2초 동안 말을 하고 과일값 방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다를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합계 금액 값과 원입니다라는 텍스트를 결합하여 나타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블럭을 안녕 부분에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금액은 텍스트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과와 바나나 변수의 합계 금액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합계 금액 블럭을 끼워 넣습니다. 합계 금액이 현재 5,000원이므로 이 5,000이라는 합계 금액의 값이 앞에 보이고 뒤에는 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값을 방송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다 클릭하여 다시 초기화를 시킨 후에 사과와 바나나 스프라이트를 바구니에 담고 구매 버튼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여 보겠습니다.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가 10만큼 움직여 손님까지의 거리가 150이 될 때까지 이동하고 상점 주인 2 모양으로 바꾸고 합계 금액 얼마입니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병렬 처리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완료 메시지를 받았을 때 거스름돈을 드리겠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완료를 받았을 때 명령 블록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을 받았을 때 명령 블록을 이동하고 완료로 수정합니다.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가 거스름돈을 드리겠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거스름돈을 드리겠습니다로 수정합니다. 2번 상점 주인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이어서 만원 빼기 합계 금액과 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결합하여 2초 동안 말합니다. 거스름돈이기 때문에 손님이 만원을 낸 후에 합계 금액에 더해져 있는 값을 빼고 얼마입니다를 말하고 안녕히 가세요를 말하는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거스름돈의 값과 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결합하기 위하여 연상 카테고리에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블럭을 안녕 부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낸 만 원에서 과일을 구매한 합계 금액 값을 빼기 위하여 연상 카테고리에 마이너스 블록을 연결합니다. 이 블록은 앞에서 합계 금액 변수의 값과 만 원을 빼야 하므로 애플 부분에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에서 합계 금액을 빼야 하므로 만 원에서 변수의 합계 금액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만 원과 합계 금액을 뺀 금액의 원입니다를 말하고 안녕히 가세요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손님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과일값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합계 금액이 만보다 크면 말하기 코드 다음에 취소하기를 방송하는 블록을 추가하고 아니면 말하기 코드 다음에 완료를 방송하는 블록을 추가합니다. 손님이 사과와 바나나를 고르고 합계 금액이 만 원보다 넣는다면 만 원밖에 없네요 라고 말을 하고 합계 금액이 만 원보다 작으면 만 원을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상점 주인이 만 원에서 뺀 값은 얼마입니다를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손님 스프라이트에서 과일값을 받았을 때 만 원보다 크면 만 원밖에 없네요 다시 과일을 고를게요 밑에 취소하기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과일값 방송하기를 연결하고 취소하기로 수정을 합니다. 아니라면 합계 금액이 만 원보다 작다면 만 원을 내고 완료를 방송하기 위하여 과일값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완료로 수정을 합니다. 자, 코드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구매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스프라이트를 선택하여 사과를 바구니에 넣고 바나나를 선택하여 바나나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구매를 하기 위하여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점 주인이 손님에게 다가가고 9,000원입니다 말하고 손님은 만 원을 냅니다. 만 원에서 9,000원을 뺀 값을 얼마입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소 버튼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사과와 바나나를 넣은 후에 구매 의사가 없다면 취소하기를 클릭하면 다시 변수와 합계 금액 변수와 바구니 값이 초기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계 금액이 만 원이 넘어갔을 때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을 넘어간 후에 구매하기를 클릭하면 12,000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만 원밖에 없습니다. 다시 과일을 고르겠습니다라고 과일 고르는 화면으로 다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원 이하로 구매가 된다면 구매가 완료가 되어서 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거스름돈 드리겠습니다까지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 1회 문제풀이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